It's been a minute since I found someone who makes me wanna know a thing about love, but oh my god. 네, 안녕하십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한성자동차 청담전 시장의 장석준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지난번에 전기차 Q&A 때 말씀드렸었던 EQE 차량 한번 완충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부산 센텀시티까지 가는 일정이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실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계기판을 보시면 좌측 하단부에 545km라고 적혀 있죠. 이 차량은 100% 완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대 갈 수 있는 거리는 555km로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더 먼 거리를 갈 수가 있는데요. 바로 벤츠가 자랑하는 강력한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해서 에코드라이빙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먼 거리, 더 먼 주행 거리를 이제 실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직접 주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주행에 앞서서 피로도를 줄이는 방법들이 있죠. 네, 그 중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시트에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총 세 가지 각기 다른 포지션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1번에 메모리를 저장을 했고요. 최대 3인이 각자의 차형에 맞게 이제 메모리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한번 해볼까요? 에코드라이빙은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이용하시는 운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량의 화물을 줄이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운전 방식을 통해서 전비와 뭐 연비를 높이는 그런 운전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EQE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에코 모드를 통해서 지금처럼 전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내리막 구간에서는 글라이드 모드를 통해 이제 단순하게 타력 주행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운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EQE에는 에코 드라이빙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회생제동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회생제동의 4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마이너스 극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눌러보시면 강력 회생제동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처럼 주행하시다가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뗐을 때 제동이 급격하게 되면서 충전을 위주로 충전을 더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한번 제가 플러스 쪽으로 한번 눌렀고요. 일반 회생제동입니다. 발을 뗐을 때 주행에 방해가 거의 되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충전을 하지만 강력 회생제동 때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치로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플러스로 당겨주시면 회생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도 이제 그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셨을 때 충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뭔가 타력 주행을 위주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더 이질감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마이너스와 플러스 모드를 동시에 당겼을 때에는 이제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이라고 이제 나오고요. 이 모드도 D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D오토로 뜨게 됩니다.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주행 상황과 어떤 노면의 상황을 차량 스스로 판단을 해서 가장 최적의 어떤 회생제동의 단계를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뭘 복잡하게 구현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절로 실행이 되니까.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고요. 망향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고요.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좀 차가 안 막혔고요. 오늘 되게 쾌적한 날씨입니다.
식당으로 한번 가보죠. 저는 오늘 칼국수를 시켜서 먹을 거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같네요, 먹방. 네, 저는 지금 추풍령을 지나서 김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남은 주행 거리는 306km 정도 남은 상황이고 도착지까지는 한 200km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장거리 운전의 가장 큰 적은 다들 아시겠지만 졸음운전인데요. 내가 졸음운전을 할 위험성이 있는지 운전의 패턴이 이상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차량이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기판을 한번 봐주시면 주의 어시스트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게 되고 이 커피잔을 중심으로 이제 초록색 원이 그려지는데 운전자의 운전 패턴 자체가 조금 이상해질수록 초록불이 꺼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다 꺼졌을 때에는 또 경고를 또 보내면서 또 쉬었다 갈 수 있게끔 차량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또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좀 피곤함이 들고 있는 상태라 마사지 시트를 좀 통해서 조금 더 릴렉션 하면서 안전하게 또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그 마사지 기능과 단계들이 있는데 뭐 등 쪽부터 해서 심지어 또 이 하체까지도 하실 수가 있어요. 운전하시면은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다리 쪽의 피로도가 또 상당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하반신 진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잠도 좀 깨는 것 같고 졸음운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돼서 운전 중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칠곡 휴게소에 정차를 했습니다. 부산까지 남은 거리는 한 160km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라도 별도 충전을 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차량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각종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초급속 충전기 내지는 급속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도 가능하시고요.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함에 있어서 약 32분 정도가 소요되오니 이렇게 휴게소에 잠깐 들르실 때마다 커피도 한잔 하시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하면서 충전해 두시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센텀시티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궁금하실 부분이 사실 완충을 해서 왔지만 몇 킬로가 더 남았냐 더 주행할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행 거리는 네 현재 119km를 더 갈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하면서 오면서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110km로 계속 정속 주행을 한다거나 써야 할 거를 또 쓰지 않으면서 온 것도 아니라서 뭐 음악도 들었고 뭐 안마 시트도 이용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에어컨도 아낌없이 쓰면서 온 수치입니다. 주행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주행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주행 가는 거리는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곳은 부산 센텀시티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지하 2층입니다. 여기 H4구역 같은 경우는 벤츠 EQ 차량의 전용 충전구역으로 이제 완속 충전기가 총 3대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충전이 가능하시고요. 네, 벤츠는 각 주요 도시마다 이렇게 충전구역을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사실 오늘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장거리 운행이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고 왔었는데요. 막상 EQE 운행을 해보니까 EQE 차량에 들어가 있는 안마 시트라든지 그리고 화질이 좋은 HUD라든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쾌적하게 주행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반자율주행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절반 이상의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정말 피로도 없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셨던 질문이죠. 한 번 완충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해결을 해드려봤는데요. EQE는 넉넉한 주행거리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이후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한성자동차 장석준 과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났죠? 이제?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바닷가나 한번 보러 가실까요? 촬영도 끝났는데 가시죠. 빨리 타세요.